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179번부터 180번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science 과학이죠. 동사는 has changed가 동사입니다. 근데 in brief가 지금 가운데 삽입이 돼 있죠? 이게 뜻이 뭡니까? 요컨대죠, 요컨대. 예, 뭐 요약하자면 요 정도가 되겠죠. 뭐몇 가지 같은 뜻 한번 적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in short가 있죠. 그리고 to sum up 요약하자면 그죠? to sum up 그리고 다 비슷한 말인데 to가 아니라 in summary도 있죠. in summary 그리고 in sum도 돼요. in sum도 다뭐 같은 말이죠. to sum up이나 in summary나 in sum이나 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한마디로라는 표현으로 in a word가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요컨대 요약하자면 짧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과학이 바꿔버렸대요. 뭘 바꿨습니까? The whole scale, 그죠? 전체 스케일이란 얘기는 스케일이 규모라던가 그죠? 어떤 정도를 말하죠. 전체 규모를 바꿔버렸대요. 근데 그 전체 규모는 어떤 규모예요? Upon which we live죠? 바로 그 규모 위에서, 그쵸? 그 규모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전체의 규모를 과학이 바꿔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we know 온 거죠? 예,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죠? 우리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Those placid villages죠? 자, placid는 차분한, 그죠? 차분한. 그리고 잔잔한. 잔잔한 그리고 고요한 정도가 될것 같아요. 고요한. 자, 우리는 그러한 어떤 잔잔한 마을들에 더 이상 살지 않죠. 그런데 그 잔잔한 마을들은 어떤 마을이에요? 또 웨어리아가 꾸며주는 마을이죠. 어디까지일까요?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 빌리지는 어떤 곳인가? 바로 그곳에서 방문객들, 어디로부터 온 방문객들이에요? 런던으로부터 온 방문객들이 seemed는 뭐뭐처럼 보이다죠. 뭐처럼 보여요? seemed Stranger,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 이방인입니까? Another planet이죠.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이방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런던으로부터 온 방문객들이. 바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잔잔한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이 나왔는데요, where. 여러분, where은요, 얘는, 종속절 중에, 종속절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이 다 있습니다. 부사절이 있는데 이게 종속절인데 where은요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명사절로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간접 의문문으로 뭐, I don't know where 아이고, where he is going.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는 그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이때는 의문사로서, 그쵸? 명사절을 이끌고. 그리고 형용사절일 때는 이 where이 어떻게 쓰여요? 앞에 장소 선행사가 나오죠. 장소 선행사가 나오고, 그리고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쓰이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문장이 쭉 나오겠죠. 그죠? 예, 이때 where는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부사절일 때 where는요, wher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쓰이고, 컴마 쓰이고, 주어 동사가 쓰입니다. 이때 이 where는 뭐뭐 하는 곳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장소의 부사절을 이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where이 이끄는 부사절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곳에서 we may use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자, where이 이끄는 절을 해석을 해봅시다. 기도와 incantation 이게 뭐예요? 기도와 주문이죠. 주문. 기도와 주문이 war weapons 무기들인 곳에서 어떤 무기? of the last age죠. 마지막 시대의 무기들 뭐에 대항한? 바로 그 질병이죠. disease. 질병에 대항한 마지막 시대의 무기들인 곳에서 뭐가? 기도와 주문이.
예, 그래서 기도와 주문이 질병에 대한 마지막 무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이 과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 막 흑사병 걸리고 그럴 때, 그게 어떤 세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어떤 뭐 신의 저주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곳에서 we may use,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더 마이크로스코프죠, 현미경이죠. 그리고 또뭘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세니터리, 위생의라는 형용사죠. 위생의 엔지니어를, 그러니까 위생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위생 전문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놀은 부정어죠. 놀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동사 주어의 어순입니다. 자, 우리는 뭐할수 없다? 의존할 수 없대요. 디펜드는 항상 어디에 걸린다? 디펜드는요, 항상 어디에 걸려요? 디펜드 온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이나 어폰이죠. 여기까지 지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요 가운데는 뭐겠어요? 예, 요거는 이제 삽입된 부사구겠죠. 자,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요. any longer니까 더 이상이죠. not any longer 하면 no longer랑 같은 거죠.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no longer는 not any longer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어. 어디에 의존할 수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산 체계에 의존할 수 없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the necessaries of life죠.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 그렇죠? 삶의 어떤 필수품들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산 체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the inhabitant죠. 거주자들이에요. 뭐에 대한? Of the great society인데, 여보, great이 뭐예요?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냥 이게 큰 대자예요. 그죠? 그래서 큰 사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위대한 사회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큰 사회의 거주자들이 be accustomed to 부정사죠. 요거는 밑에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거 지우고. 우리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잘못 썼네.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열심히 외웠던 표현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Be accustom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랑 또는 ing 그리고 명사가 이렇게 둘다 나올 수 있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to 부정사가 나오든지 동명사나 또는 명사가 나올 때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익숙하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be used to 다음에 얘도 뒤에 이렇게 아이 자꾸 지워지네. be used 다음에 to 다음에 얘도 뒤에 동사 원형이랑 또는 동명사 ing 또는 명사 둘다올수 있어요. 둘다올수 있는데 위에 거랑 좀 달라. 위에는 얘가 올 때랑 얘가 올 때랑 뜻이 같아요. 그런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랑 이렇게 ing나 명사가 올 때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때는 뜻이 뭐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예요. 요때가 이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됩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be accustomed는 뒤에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어요. 뜻은 같습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큰 사회의 거주민들이 어떻습니까? 뭐 하는 데 익숙하다? 갖는 데 익숙한 거죠. 뭘 가져요? At his core은 거루를 묶습니다. Commodities죠. Commodity가 뭐예요?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자, 상품을 갖는 데 익숙해요. 어떤 상품입니까? Fashioned죠. Fashioned by every nation of the earth. 바로 이 지구의 모든 나라에 의해서 fashioned 되어진. 여러분, 패션이요. 이게 동사로 손으로 만들다의 뜻이 있어요. 손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분사니까 지구의 모든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손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상품들을 at his core이죠.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부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커머디티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사회의 거주자들은 뭐 하는 데 익숙해요? 갖는 데 익숙하죠. 어떤 걸 갖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품들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콜하기만 하면, 전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익숙하다는 얘기죠. 예, 되셨죠? 그리고 전체 세상은, whole world는 has been reduced at least to예요. 여러분, reduced도요, 이거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reduce A to B예요. A를 B로 reduce 하다죠. reduce가 뭔가 이렇게 줄이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reduce A to B로 쓰게 되면은요,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A를, 그쵸? A를, 이 B로도 되고, B가 되게, 그쵸? B가 되게 만들단데, B가 되게 만들단데, 어떤 뉘앙스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A라고 쓸게요. A를 B가 되게 만들단데, 그런데 좀 뭔가 안 좋게, 그죠? 안 좋게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좀더 일반적이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좀 뭔가 좀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복잡했던 것을 막 하나로 통일시키는, 뭐 이런 단순하게. 그렇게 쓸때이 reduce A to B를 써요. 지금 이게 수동태가 돼서 A가 앞으로 갔고, B reduced가 되고, 그죠? To가 이렇게 됐죠? A라는 것이 안 좋게 B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A가 좀 단순하게 B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Has been reduced, at least는 괄호 묶어야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The unity. 하나의 통일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겠네요. 그지? 그래서 어떤 the unity of the interdependence죠? 그러니까 상호의존의 통일체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전체 세상이. 그리고 this, 이거 붙였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피지컬한 뮤추얼리티,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또는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뮤추얼리티는 상호 관계죠. 이러한 상호 관계가 is supported예요. 지탱되어지는 거죠. 지지되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바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지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이 과학과 경제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그러한 상호 의존적인 단일한 유니티가 됐다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80번 지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0번 지문 보시면, Why don't I have a telephone이에요? 내가 왜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쵸? 전화를 왜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문장을, 이제 질문을 시작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다음과 같은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Not because니까. I pretend to be wise예요. Pretend to be 정서는 뭐뭐인 척하다죠. Pretend to be 정서는 뭐뭐인 체하다. 근데 뒤에 나오는 pose as도요. 뭐뭐인 척하다예요. 뭐뭐인 체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척하고, 그리고 pose as unusual. Unusual은 이게 뭐예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니까 남다르다는 얘기죠. 남다른. 그러니까 내가 남다른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chief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Because I don't really like the telephone. 내가 전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쵸? 그 이유고. 두 번째는 I find I can still walk and play it, breathe and sleep without it. 즉, 내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내가 여전히 할수 있다고요. 일할 수 있고, 놀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쉴수 있고, 잠잘수 있다는 거죠? 뭐가 없이? 전화기가 없이. 그쵸? 텔레폰이 없이.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네요. Why don't I like the telephone? 내가 왜 전화기를 안 좋아하냐? 그 이유가 뭡니까 또? Because I think it is a pest예요. Pest가 뭡니까? 해충이죠? 예. 전화기를 해충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a time waster. time waster가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는 거죠. 그쵸? 시간 낭비의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싫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전화기가 없죠. 예, 대신에 이 핸드폰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이 글을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핸드폰이 없으면 더 편합니다. 그쵸? 핸드폰이 없어도 일할 수 있고, 놀수 있고요. 그리고 먹을 수도 있고. 그쵸? 요즘에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서 다밥 먹고, 그쵸? 핸드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이 텔레폰이 아니라 핸드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해충일 수 있고, 그리고 타임 웨이스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it may create unnecessary suspense예요. 자, 그것은 그 전화기는 may create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불필요한 suspense인데, suspense는 긴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긴장과 anxiety, 불안함이죠, 불안함. 불안함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데, 자, as 다음에 when이 나왔죠. 뭐뭐 할 때처럼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너가 기다릴 때처럼 뭘 기다려요? 예기치 않은 전화를 기다릴 때처럼. 근데 예기치 않은 전화는 어떤 전화예요? That doesn't come이죠. 전화가 오지 않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전화를 기다릴 때처럼 긴장과 불안, 불필요한 이걸 만들어낸대요. 자, 그리고 5월이 나왔는데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 크리에이트가 요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5월로 이제 이 크리에이트가 또 요거를 만들어내요. 5월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여기까지 위에는 여기까지 줄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화기는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irritating delay. irritating은 짜증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요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부사절이 붙는 거예요. As when you wait for an unexpected call that doesn't come. 요거랑 그리고 또 여기도 구조가 똑같죠. As when you keep ringing a number that is always engaged. 그럼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요거는 네모 박스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화기가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전화기가 이 아주 짜증나게 하는 지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as when을 보시면 마치 뭐뭐 할 때처럼 네가 뭐할때 계속해서 keep ringing a number. 계속해서 이 ringing a number. 이 전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하나의 번호에다가. 한 번호에다가 계속 전화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번호는 어떤 번호예요? is always engaged. engaged는 통화 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통화 중인 그런 한 전화번호에다가 계속해서 전화를 할 때처럼 짜증나게 하는 지연을 만들어낸대요, 전화기가.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자, 만약에 네가 갖고 있다면 전화기를, 그쵸? 어디에? In your own house, 너의 집에 전화기를 갖고 있다면 You will admit that. 너는 대디아를 인정하게 될 거다. 즉, 그것이, 그 전화기가 tend to 부정사예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다. 뭐할 때? 너가 least는 뭐예요? 가장 적게죠? 가장 적게 원할 때. 뭐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전화죠. 전화가 to ring, 울리는 것을 가장 적게 원할 때 그것이 울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거다. 이 얘기죠. 가장 적게 이 원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설명을 해주죠. 네가 잠들 때, 그쵸? 그리고 식사 중에, 그리고 대화 중에,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너가 외출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네가 목욕하고 있을 때죠. 예, 이럴 때 전화가 정말 가장 적게 울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그 전화기가 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너는 어떻게 한다? Admit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전화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해충으로 생각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게 하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에게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